국민의 손으로 직접 만든 4년간의 국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21회 총선 개표 방송 MBN 민심 2024 이곳 데이터룸에서 다시 전해드립니다. 예, 지금 시각 8시 20분을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개표 소식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출구조사 발표에 이어서 개표 소식까지 들어오면서 각 당의 희비가 더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각 당 선거 상황실에 우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민주당사에 나가 있는 표선우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들뜬 분위기가 계속해서 감돌았던 당사 상황실인데 개표가 시작된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민주당 선거 상황실 현재 매우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출구조사 발표 후 이재명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들이 모두 상황실을 떠나면서 현재 이곳 일부 취재진만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약 2시간 전인 오후 6시 출구조사가 발표됐을 땐 이곳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압승하는 것으로 나오고 서울 용산과 경기 분당갑 등 접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일단 앞서는 것으로 나오면서 연이은 박수가 터져나왔는데요. 특히 민주당이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공을 들여온 동작 의뢰에서 유삼영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자 상황실은 가장 크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재명 위원장은 비교적 차분한 표정으로 각 지역구 결과를 지켜본 뒤 오후 6시 반쯤 떠났는데요. 상황실을 나서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고 짧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당내 여론조사는 우상향으로 일정했었다며 국민들이 정부를 혼내야 한다는 추이가 많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 공천을 총지휘한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완전한 정권 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남은 결과를 차분히 지켜본 뒤 내일 10시 예정된 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선거 상황실에서 MBN 뉴스 국민의힘 상황은 어떤지